이번 영상에서는 동주조음악의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주조음악에서 패턴이라는 것은 백킹과 스케일을 어떻게 매칭이 되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하는 것을 패턴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패턴은 세 가지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첫 번째 패턴은 백킹이 메이저 코드이고 애드립 스케일은 동주조 스케일을 쓴 것을 바로 동주조 패턴이다.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동주조 음악에서 첫 번째 패턴은 바로 동주조 패턴이다. 이것은 기본 패턴이기도 합니다. 동주조 음악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 동주조 음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 패턴이다.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첫 번째 패턴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. 첫 번째 패턴이 바뀐 것이죠.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케일이 장조 스케일로 바뀐 거예요. 백킹은 그대로 메이저 코드를 그대로 씁니다. 첫 번째 패턴의 메이저 코드가 그대로 쓰이면서 스케일만 그 코드 스케일, 메이저 코드 스케일로 바뀐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장조 패턴이다.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. 백킹 코드와 스케일이 같은 그 코드 스케일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백킹의 장조 메이저 코드의 그 코드의 스케일을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독립적으로 보면 장조 음악인 것이에요. 그래서 이것을 장조 패턴이다.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 바뀐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 패턴이다.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턴은 이 전환되었던 두 번째 패턴이 다시 첫 번째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.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. 첫 번째 패턴은 동주조 패턴이었죠. 메이저 코드 백킹에 동주조 스케일을 쓰는 동주조 패턴이었는데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돌아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복귀 패턴이다.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, 동주조 음악에서는 이세 가지의 패턴이 과정이 있는데 엄밀히 보면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. 첫 번째 패턴하고 두 번째 패턴이죠. 동주조 패턴과 장조 패턴. 두 가지 패턴밖에 없는 거죠. 세 번째 패턴은 다시 첫 번째 패턴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패턴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. 그런데 왜세 가지 패턴이라고 했느냐? 그것은 세 번째 패턴이라는 것이 이첫 번째 패턴으로 다시 복귀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복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복귀되는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패턴이다. 제3의 패턴이다. 그렇게 의미성을 두게 된 것입니다. 세 번째 패턴으로 간주하는 것이죠. 그래서 세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. 보시는 그림은
바로 이세 가지 패턴의 그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. 첫 번째 패턴은 동조적 패턴이고,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전환 패턴이고요. 장적 패턴으로 전환 패턴이고, 세 번째 패턴은 다시 첫 번째 패턴으로 돌아간 복귀 패턴이죠. 코드와 스케일을 매칭을 보면은 동조적 패턴은 백킹이 C 코드이고 스케일은 E 플랫 스케일이죠. 그리고 장조 패턴은 그대로 C 코드 백킹에 C 스케일 코드와 스케일이 일치하는 거죠. 그래서 장조 패턴이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은 다시 첫 번째 패턴으로 동일하게 돌아간 거죠. C 코드 백킹과 E 플랫 스케일이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진행되는 그 음악이 바로 이 동주주 음악이다 하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동주주 음악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이 동주 음악에 대한 전환과 복귀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